우리 집 몇 살이야? 이제 서른 하나니까. 너 벌써 서른 하나야? 너 몇 살 때 맞지 나? 거의 열아홉 살 때. 진짜 늙었다 너도. 아니 뭐 올드죠. 뭐 얘도 선수로서는 올드고 저도 뭐 사실은 그 게임 쪽에서 오래 있었으니까.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올드보이 이런 거. 바로 좋아. 너무 좋아. 좀 괜찮은 거 같아. 연륜으로 이제 딱. 아 좋아. 그 영화 나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박찬욱 감독님. 누구냐 너? 올드보이에다 그러면 온자 붙여가지고 저희도 온드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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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만두만 먹이죠. 그래 그래. 만두만 계속 먹여. 계속 먹여. 우승 DNA란 게 있잖아요. 가장 우승을 많이 해봤으니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. 그 맛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. 네. 정연섭 멘토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멘토들 중에. 정연섭이 한 명 그리고 뒤쪽 뒤쪽. 와 정연섭이 1대1 1대1 정연섭 기가 막혔네요. 세 명이 뭉쳐 들어왔었는데. 네. 네, 저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, 본인이 그렇게? 네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없네요. 없는 것 같아요. 네. 멘토의 장점이 뭘까요? 일단은 경험이죠. 이제 많이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게임 전략 같은 걸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럼 머더님은 게임이 뭘까요? 솔직히 없어요. 경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 좋게 우리 팀 된 것 같아요. 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? 자신의 강점은 뭐예요? 저도 뭐 경험이죠. 태현님은?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. 잘하게 생겼잖아요. 같이 멘토 팀 돼서 좋아요? 화이팅! 통일해서 자 하나 둘 시작! 화이팅!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. 비주얼 팀이다. 아 제가 그래서 반문했어요. 아, 그렇게 없냐고. 그럴 때 느낌이 어땠어요? 정은지, 남자? 너가 잘 봐. 너희? 너가 잘 봐. 너희? 남자? 반가웠죠? 오랜만에 민원이도 보고, 민원이도 보고. 제가 본 여성 선수 중에 역대급 재능력.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즐을 이끌었던 리더로서 그런 자질이 일단 있고. 난 그냥 너만 믿고 왔어.